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냉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연안에 가는 쪽에, 연안에 쪽에서 지금 낚시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우리 어저께 시청자분들 영상을 봤을 거예요. 초보인인데, 오늘 현장에서 또 낚시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제가 고기는 안 잡히는 거 뻔히 압니다. 오늘 물도 상위 어저께 뭐 태풍 때문에 지금 물이 많이 디비졌습니다. 지금 물이 많이 디비졌고요. 상황이 영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보다시피 앞에 지금 낚싯대는 걸리가 있습니다. 그렇죠? 지금 여러분들 화면을 제가 좀 돌려보겠습니다. 자, 아이고, 오늘 좋은 분 만나가네. 자, 여기에 지금 우리가 그늘 막 치고, 지금 낚싯대는 그 쳐놓고, 지금 이렇게 또, 뭐, 낚시도 하고, 또 먹방도 하고, 좀 재미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조금 더 드세요. 맞아요. 이렇게 좀 드셔보세요. 자, 여러분들, 저, 우리 어저께 그, 캐스팅, 송정에서 캐스팅 비우던 사람, 지금 옆에 짧은 바지 입고 지금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게 그분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연안에 쪽에 이렇게 오늘 현장 실습으로 제가 집에서 전화 받았을 때 오늘 같은 날 불만이 고기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팬분께서는 오늘 하고 싶다. 고기가 안 나오도 바다에 한번 가고 싶다. 그래서 오늘 왕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남행길에 가지고 이렇게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웬 홍합에, 남면에 홍합 들어가죠? 담치다 그러죠? 자, 여러분들, 요거는 제가 낚시하다가 잡아낸 겁니다, 여러분들. 낚시하다가 잡아낸 거예요. 미끼나 말기나. 그쵸? 잡아낸 겁니다. 사실 맞습니다. 잡은 거 여기. 자, 여러분들. 괜찮아. 자, 여러분들. 이거 어떻게 해서 잡았냐면, 캐스팅을 해놔놓고, 무겁게 오더라고요. 굉장히 무겁게 오더라고요. 뭐, 여걸림은 없는데 굉장히 무겁게 와서 감아봤더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, 이게 잡혀가 나왔습니다. 담치다 그러죠. 뭐, 어떤 사람들은 뭐, 또 뭐, 홍합이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, 그죠? 홍합이 저, 지방 말입니까? 여러분들? 홍합이 어떤 말이에요? 홍합, 담치. 홍합 보고 어디서 그런가? 우리나라 말입니다. 홍합이. 예, 예. 근데 저 내가 유럽 여행을 가서 예. 그 벨기에 가니까 예, 예. 이 홍합 요리가 최고래요. 비싸면서도 그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예. 그 최고의 요리더라고요. 근데 맛은 우리나라 홍합보다 우리 거는 뭐 식감이 좀 담백하고 쫄깃하다면 그거는 좀 구부르구라고 좀 느리하고 그래, 맞아.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돌담치는 진짜 맛있거든요. 돌담치 진짜 맛있습니다. 네. 뭐든 돌에 붙이고 돌문어 뭐 저 또 뭐니까 저 돌홍삼 뭐 그런 거 하죠. 그런 게 식감 확실히 스틸이 좀 가격이 비싸더라고.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많이 비싼 거. 유럽은 원래 비싼 거. 프랑스의 그 살팽이 요리도 그 나라 사람들은 맛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라면만 건드리지 말고 우리나라 그 소라보다 맛이 네. 없어요. 조금 더 드세요. 안 드시면 돼요. 많아요. 많아요. 조금 더 드세요. 어차피 한번 먹으면 적응했으면 돼. 나
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렇잖아요. 한번 먹으면 정없다고. 어차피 나와요. 조금만 더 주십시오. 네. 저도 이 아침은 아예 안 먹거든요. 진짜 맛있네, 여기. 이런 데서 이런 묵은 걸 많이 마셨어요. 밖에서 뭘 먹어. 됐구만. 여러분들, 제가 있는데, 남인길 있는데, 현장에서 고기 잡히더라 한다면, 고기 잡힌다는 한다면, 두 가지 방법입니다. 고기를 잡았으면 남인길을 먹을 때 너무 맛있습니다. 빼가 좀 싫어하는 것 같으면 빼가 싫어하는 것 같으면 완전히 포를 떠서 남인길인데 였고요. 그리고 나는 빼까지 빼도 좋아. 그래 한다면은 고기를 조금만 다 해가지고 남인길을 때 통째로 여보세요. 그러면은 나중에 빼는 불가능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, 저는 이제 막, 나는 빼있는 거 싫어, 이래 하면은,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, 이제, 포를 떠가지고, 남인길인데, 이런 게 또, 짱입니다. 자, 라면 한 젓가락 차세요, 여러분. 아, 맛있다. 다른 사람, 시청자들은 엄청 먹고 싶을 겁니다. 되게 먹고 싶지요? 이게 큰 거보다 더 맛있어요. 네. 그 아침에 제가 아까 중에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동생분의 우리 유튜브 팬이고 그래 어저께는 오늘도 실제로 이렇게 비가 안 올 줄 알았으면은 제가 캐스팅을 한 번 더 영상을 했었습니다. 아직까지 멀었거든요, 캐스팅에.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현장을 가보자 이래서 그래 현장에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불마의 집에서 제가 전화를 받을 때는 고기를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고기를 촬영할 동안에까지는 고기가 안 나오면은 제가 다른 데 포인트를 이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앵길라 그러는 데는 죽성 내나 다리 아 저거 연알이야 다리 올라가서 있잖아요. 거기에 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요. 거기에도 오늘 불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 거기에도 오늘 더 불가능합니다. 거기에는 파도가 많이 쳐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밑에 바닥에 예, 아무리 봐도 뭐 해초 같은 게 더 많이 깔리겠죠.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해초가 그렇게 없습니다. 여기에는 요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은 해초가 그렇게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날씨대로 한번 좀 자, 지금 현재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날씨대로 보고 있습니다. 자, 저렇게 지금 저대는 지금 내가 누웠답니다. 이불로 원두대 올라 안고 자놨어요. 원두대로. 사실은 제가 원두대로 해줘야 되는데 원두대로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재밌게 그냥 놀고 간다 라는 이 오늘 낚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씻는 건 안 해도 된다.